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때 네가 그 단성계 데리러 갈 때, 그때가 너무 오래된 날 기억이 잘안 나, 사실. 또 애가 너무 짧게 살다가 가지고. 그때, 겨울 수가 네가 2개월 땐가? 왔지, 아마 예약하러? 그러고 보고 바로 2개월 조금 돼서 바로 와가지고 될것 같죠, 제가. 그때 2개월쯤 와가지고 개 데리고 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풀어놓고 막 같이 뛰어보기도 하고 또 돼지 껍데기 그거 말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장난도 쳐보고 찾아보고, 막 물고 짓고 이렇게 해보고 그지? 같이 뛰어다녀보고 막그 동영상은 안 올라가 있지만 그때 우리 막 뛰고 동영상 찍고 했잖아. 네가 개들하고 뛰고 달리기 하고 개들이 막네 잡으러 가고 그때 이제 콜도 해보고 걔 이제 한 마리 찍었잖아. 그지? 그때? 걔 이제 3개월 때쯤인가? 2개월, 3개월 좀 되기 전인가 걔를 데리러 왔잖아. 그지? 돈부터 미리 걸어놓고 그지? 걔 가가지고 그때 내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고양이 잡아가지고 밖에서 반응 본 거. 그리고 이제 풀어줬잖아. 그지? 그때 적극적으로 잘한다고 네가 나한테 보여줬잖아. 그때 뭐 처음 보고 징승 반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나는 게, 뭐,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거 있잖아. 그때 뭐 2살, 3살, 나이는 잘 모르겠다. 이제 네 갖고 있던, 나이 든 개들이 돼지 반응이 없던 개들이 있었잖아, 그때 다. 근데 강아지가 이제 아버지한테 금액을 속였지.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가 돼지 반응을 잘 하니까 이제 잘 짖으니까 또 애들이, 큰 개들이 배웠잖아, 3개월짜리한테. 뭐 배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개들이 돼지 반응이 없다가 3개월짜리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개들도 배워버렸잖아. 걔 아버지가 뭐 그때 그랬다며 걔 좋다고 얼마 그 네가 그때 뭐뭐 그때 뭐래 네가 뭐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15만 원 주고 샀다고 막 그냥 거짓말했다고 아버지한테. 그래. 그리고 그 개가 이제 운동을 한 얼마 정도 해봤노? 산에는 안 가본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은 그냥 농장 그냥 주변에 풀어놨다고. 들판 정도? 그냥 그 정도만 들고 다녔어요. 그집 자체가 그냥 산이니까 그지? 근데 그산 진입 안 하는 정도라 그래야 되나? 입구 정도? 그럼 너그집 농장 안에서 풀어놓은 게 아니고 산까지는 아니지만 입구 정도까지는 끌고 갔네, 집에서 그까지. 그냥 밭에만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몇번 정도? 한 5번? 다섯 번 정도.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름에 그때 애가 운동이 안 되고 살이 많이 쪄 있었잖아. 다섯 번 정도에 거의 간게 다고 강아지고 해서 살을 좀 찌워서 키워가지고. 근데 그날 그러면 돼지를 만났잖아. 그 상황은 어떻게 됐었노? 돼지 만난 게?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산을 갔다가 없어가지고 내려왔다가요. 그리고 다음 골짜기에 이제 물 마시는 겸 이제 시내가 쪽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풀고 한 1분 만에 개가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다가 돼지 소리가 이제 쿡쿡쿡쿡 나길래 이제 살살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 이제 돼지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견들은 따라가고 그리고 그 단성계 강아지는 이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GPS 보고 있다가 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성견들이 이제 저한테 오길래 저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돼지 찾으러 이제 다시 한번 다음 그 도망간 골짜기로 가봤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이제 개들 괜찮나 그냥 뭐 밥주는 겸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단성견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충격을 먹고 개를 살펴봤는데 갈비뼈 쪽에 살펴보다 갈비뼈 쪽이 좀 시커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쪽 갈비 쪽 맞고
이제 뭐 뼈가 뭐 내장을 찔렀는지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지고 양키 바른 곳에 묻어졌죠. 아, 근데 그날 상황을 정확하게 그 설명할 수가 있나? 아까 금방 이제 이야기할 때는 골창에, 뭐첫 번째 골창에서, 걔가 찢었고, 그 다음에는 터져가지고, 걔가 짖는데 걔 성견들이 짖고 있는데 그 반성계 강아지가 이제 거기 가더라고요. 갔다가 좀한 성견들이 한 두세 번또 짖었나? 짖고 나서 이제 팍 터졌어요. 그러고 이제 한 마리 성견 중에 한 마리는 그 갈비 쪽, 배 쪽? 그쪽에 이빨 자국 한번 나 있었고요. 걔가 이제 내가 준거 와일드버하고 그러고 저또한 마리 그게 빌려준 거지. 그러고 또한 마리 가면 앞에 짖던 걔가 그거였나? 잭이었나? 잭이었나? 쟤. 그러고 터지고, 그, 와일드보아 사진 저한테 오고, 반성계도 저한테 오고, 잭은 따라가고. 그날 내가 알기로는 이제 강아지가 짖고 네가 그때 접근할 때 이제 그 8m까지 접근했댔나 그때? 거의 가까이 한, 진짜 불과 한, 10발자국 안쪽 거리였어요. 근데 돼지가 은폐할 때가 있어가지고 은폐된 데 들어가 있을 때 있잖아, 쩌린데. 그 시냇가였는데 양쪽으로는 다 나무가 있었고요. 골창에. 그리고 저는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골창에 저 밖에 있었네. 그럼 골창에 저 밖에서 앞에서 그, 잭이 짖고. 단성계 강아지가 거기다가 좀 많이 짖는, 잘 짖는 놈이었잖아, 애기 때부터. 뭐 테스트 할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늘뭐 장난스럽게 짖고 깐죽거리고 짖고 하던 놈이었잖아. 테스트 할 때도 잘 짖었고. 근데 그 놈이 앞에서 짖고 있다가, 근데 잭이 같이 앞에서 짖었나 그러면? 그 잭은 앞에서 짓고 단성계는 그 가는 뒤쪽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 뒤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짓고 있다가 와일드보아가 이제 무니까 가도 뭔가 싶어서 물었다가 돼지가 이제 뒤돌면서 한번 퍽 쳤는데 거기서 맞은 것 같아요. 아, 그 장면이 그러면 여섯 발자국까지 네가 갖고 골창이었다 그자? 골창이고 잭은 앞에서 짓고 단성계는 뒤에서 짓고 그리고 이제 왈드바가 갑자기 물어버리면서 뒤에서 물어보면서 입이 들어가니까 이제 강아지가 뭣도 모르고 이제 따라 물라고 들어갔겠지. 물라고 들어간 건지 뭐 무니까 같이 콱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들어가. 잭이 먼저 빠져가지고 잭이 짖다가 단성계가 그 먼저 갔어요. 와일드 먼저 가가지고 보아보다 먼저 가가지고 짖고 있다가 이제 보아가 그 소리를 듣고 제지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걔가 물로 들어간 거죠.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나 보네, 상황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잭이라는 개하고 이제 사실은 와일드바라는 개가 이제 집에 너희 집에 이제 실력견이 없어가지고 나이 먹은 개는 있는데 내가 빌려준 개고. 그리고 이제 5개월짜리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만 5개월 그지? 산에 한 3번, 아 5번 정도 그냥 들판만 왔다 갔다 한 개고 살이 많이 쪄 있었고 그때 8월 낮이었다 그지? 아 8월 밤에. 근데 이제 잭이 그러면 먼저 짖고 있고 얘가 가가지고 짖다가 골창에서 같이 짖고 있다가 이제 그 왈두바 가가지고 물어버리면서 얘가 같이 들어가면서 맞아버렸나 보네. 그때는 맞고 왔는데, 내한테 돌아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죽어버렸다. 외상이, 내상이 있더라. 왔을 때는 진짜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 단상계 올 때는요. 뭐 아픈 티도 안 내고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집에 와서 밥 주고 그 밤에 그날 와서 닭을 한 마리씩 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와서 이제 또
아침에 주려고 보면서 주려고 했는데 걔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잭이 맹샹이가 심한 개였거든. 내가 줄때 이야기했잖아. 돼지는 찾을 수는 있는데 맹샹이가 심하다. 아, 돼지한테요. 맹샹이가 있는 게다. 왜냐면 어릴 때 창자가 다 흘러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와일드바도 완전히 성숙된 게 아니고 뭐 소동물은 잘하는 킬러지만 돼지 경험은 많지가 않다. 그래도 뒷다리 물면 확실하게 무는 게고, 근데 좀 뒷다리만 계속 물라고 한다. 지가 뚫 맞는 거 그냥 상관없고 계속 그냥 뒷다리에 문다. 그래서 사실 에이스를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실력 해본 애들, 실력 개들만 빌려준 거고,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같이 배우라고 강아지랑 같이 빌려준 거잖아. 잘하는 개를 빌려준 게 아니고, 당시에. 그래서 잭이 그날 이제, 그럼 잭하고, 어쨌든 잭이 그날 쳐봤고, 그지? 잭이 그 이제 원래 맨샷이 좀 있다고 했는데 네 개가 아닌데 와일드바도 뭐 원래 네 개는 아니지만 다 외부에서 들어왔잖아. 잭도 사실은 맨샷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거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릴 때 20cm 정도 째진 걸로 알고, 창자 흘른 걸로 알거든. 걔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운동도 좀 많이 시키고 우리 단성이라는 개하고 다른 개하고 입을 많이 터줬거든 그때. 터줬고 같이 좀 다니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간 거지. 그 꼬맹이랑 같이 짖다가 이제 왈도바 물어버리면서 꼬맹이가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버렸다 그죠? 근데 기억이 안 나나 그때 내가 니 보고 빌려주면서 이야기하다 개를 쓸때 꼬맹이까지 합쳐서 두 마리나 세 마리만 써라. 많이 쓰면 안 된다. 그 말은 기억나지 그죠? 그게 원래 많이 듣고 가지 말아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만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도 몇번 갔을 때도 없었는데, 그날 또 어떻게 만나가지고, 저는 또 들떴죠. 그러니까 사실 그날은 살도 찌고 아직 어리고 뭐 준비 단계가 안 됐는데 5개월이란 만 5개월이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산에를 안 가본 게이기 때문에 또 살이 쪄 있었기 때문에 이몸 자체가 빨리 뛰거나 빨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원래 타고나기는 걔가 어릴 때부터 동거 중에서 제일 순발력은 좋았잖아. 좌우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깐족거리면서 짖고 이랬잖아. 그렇지만은 살이 찌고 운동이 안 돼서 준비가 안돼 있었는데 그래서 난 항상 걱정을 해가지고 또첫 돼지를 맞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개라는 게뭐 돼지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맞을 수도 있고 또 무식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직 모르는 게였으니까 그것도 이제 교배를 처음 시킨 개였잖아 그때도. 그때가 5대인가 6대 단성계인데 처음 시킨 개여서 데이터가 없었잖아. 위에 조상들만 있고 지는 없었잖아. 그것도 뭐 붙이려고 붙인 게 아닌데 자기끼리 붙어버려가지고. 근데 애비는 누군지 알지? 알지? 그 개가 풀려서 붙었으니까. 그랬던 개인데. 어쨌든 그 5개월에 그 전에 뭐또 소동물 한 만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돼지도 만 5개월에 그래도 만났는데 참잘 짖고 했는데, 그지? 그때 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사람이 6m까지 쪼아 들어가 버리면 걔도 같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잭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경험이 있고 맨샤이가 있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데 그럼 강아지도 당연히 못 들어가겠지 뒤에서 짖고 있으면. 근데 와일드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말했잖아요. 물어 본다고 얘기하는 지금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와일드바라서 무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던 개는 그냥 무조건 뒷다리만 문다. 그렇게 지가 맞든가 말든가 무조건 뒷다리 물고 빠져도 다시 뒷다리 쳐다보고 다시 뒷다리 물고 바로 들어간다. 짖고 있다가 그냥 물기 시작하면 딱 물면 이 빠져도 다시 뒷다리 계속 문다 이 말을 했었잖아. 그 조합이 안 맞는 거지. 강아지도 처음 만났고 준비가 안돼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좀 작은 소형이었잖아. 엄마가 소형이어서 강아지가 작았단 말이야. 소형께였고 엄마가 진도 소형보다 작았으니까 거의. 그 진도 소형 정도 돼 진도 앞놈 소형 정도 크기밖에 안 됐잖아 엄마가. 그래도 되게 작은 작 편이었죠. 되게 작았지 완전히. 남이 보면 막 3개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개였는데 그때 만약에 그냥 낮이었고 총이 있었고 그냥 잡으러 간 거였으면 아니면 우연찮게 그랬으면 뭐 골창에 있어가지고 다행히 또 잭하고 둘이서 잡아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날 또뭐
잡으러 간 것도 아니고 사실. 갔는데 와일드보아가 입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사고가 나버려가지고. 근데 보아가도 째져가지고 네가 그 수술해줬잖아. 네. 수술해갖고 돌아왔고 강아지는 죽어버렸고. 그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되더노? 숫돼지인가 보네. 예, 숫돼지였고, 근데 거기도 그 시내가 그쪽이 좀 좁았어요, 공간이. 야, 협소한데 그냥 와일드바가 예, 내려가 버렸나 보네, 물로. 예, 그런데 근수는 한 80근, 90근 정도 됐을 거예요. 80근, 90근인데 근데 숫돼지가 잡을 수 있나? 개를 죽일 수 있나? 이거 근수를 잘 모르는 거 아니가? 그 완전히 와일드바 완전히 옆구리 찢어져, 젖꼭지 두 개, 세 개 사이가 네. 완전 찢어져 버렸더만. 아, 아래 젖꼭지 사이가. 근데 건수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직 잘 몰라가지고. 건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면. 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 네. 네가 건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한 그때 와일드바가 100근에 60kg죠. 100근에 60kg. 아, 그러면, 거의 한 200근 정도? 200근 정도. 네, 그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나는 뭐, 안 봤지만. 네. 뭐, 그런, 뭐, 추정할 수도 없는 거지, 상체만 보고는 사실은. 네. 근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네. 뭐, 한 그 정도? 그니까, 네. 200근 아래 위로는 됐을 것 같아, 그 정도 상체 낼 정도면. 네,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근수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때 그 아랫배가 젖꼭지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가 찢어져 있었거든. 네. 와일드바가 네가 데리고 내가. 네. 오른쪽 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강아지 참 아깝다. 사실은 니는 좀 강한 개를 원했는데. 네. 나는 사실은 제일 약한 개를 줬거든. 아, 왜 약한 개를 줬냐면 네. 가서 죽어버릴까 봐. 그 약한 개라도 그게가 이제 안 제일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짐승 반응이 좋았잖아. 잘 짖고 잘 짖으면서도 막 좌우로 잘 피하면서 잘 짖었잖아. 좀 약속 빠르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이게는 잘 죽지 않고 잘 세우고 간죽거리고 잘 세워놓겠다. 시간을 잘 끌어주겠다. 그래서 니는 해결할 수 있는 개를 원했지만 나는 사실은 세워주는 개를 준 거야 사실은. 죽지 말고 오래 해라고. 그러면 네가 사냥이 늘면 이제 총으로 땅 하면 되니까. 예. 니는 좀 강성을 원했지만. 예. 그래서 난 오래 살 줄 알았거든 사실은. 근데 그 놈이 그렇게 바로 들어가 버릴지 몰랐지. 5개월짜리가 경험도 없는데. 강아지가 진짜 그렇게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의 개가 아니었는데 동배 중에서 제일 약했는데. 예. 근데 뭐 동배 중에서 제일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성품이 평소에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해서. 예. 짐승을 처음 봤을 때 반응은 다를 수가 있거든. 짐승한테는 또 강한 개들이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또 지 혼자 있으면 또 안 그런 개도 선생개가 예. 며칠 같이 안 있었지만, 왜냐면 강아지 데리고 좀 있다가 내가 빌려준 거니까. 예. 그래서 내가 또 좀 좋은 개를 빌려줬으면 예. 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건데, 이게 조합적으로 해서 이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예. 여러 마리를 쓰지 말라고 한 거였거든, 그때. 그래서 두 마리, 강아지 포함해서 두 마리, 세 마리만 데리고 가는 거였거든. 저는 여름이라 애들. 그때 네가 네 마리 데리고 갔지? 예. 그지? 시가리까지 해가지고. 아, 예. 네 마리 데리고. 내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시가리도 다 경험이 있는 개고, 다 산에서 돼지를 잡아봤고, 예. 뭐, 소동물 다 잡아봤던 개고, 뭐, 작은 거는 혼자서 다 잡던 개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와일드바도. 그것도 와일드바도 좀 소형이었잖아. 예. 암놈인데. 예. 그, 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도리가 좀 있는 애였고. 예. 그 찾는 역할로 준 거고, 다른 개들도 다 찾는 역할이 있지만, 이제, 경험치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합으로 잡아야 되는데, 물어 잡으라고 준 게 아니고. 예. 그냥 세우는 것만 가리키려고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쓰지 말라고 한 거지. 강아지까지 두 마리, 세 마리만 가라. 예. 그리고 또 물어 잡기에는, 예. 그 조합이, 물어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아니잖아. 쓸개 자체가 하도리가 있고. 아, 예. 그 두 마리 가지고, 두 마리가 입봉은 터졌지만, 아주 잘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입봉만 터지고 경험만 조금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두 마리의 강아지는 또, 5개월에
그것도 3개월 크기밖에 안 되는, 소형견에 산도 안 타보고 산이 쪄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물방울을 쓰면은 이게 안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두 마리가, 어설픈 두 마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리고 강아지가 그게 뭐 3개월 크기도 안 되는 게 힘이 있나. 잭도 마찬가지, 하도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터진 거는 다시 따라가긴 따라가더라고, 잭이. 저는 그냥 것도 모르고 갔던 거라서 그때 왠지 그니까 뭐 잡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만날지도 몰랐지, 사실은. 만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강아지가 짖고 집중력 있게 짖어주니까 네가 6발까지도 접근을 할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또 사실 그래. 골창에 있으면 또 접근이 쉬워. 평지면 접근하기 힘들지만. 근데 아마 네가 그때 6발까지 안 들어갔으면 와일드바우도 안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을 거야, 아마. 제 옆에 있어가지고. 근데 네가 너무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 와일드바우도 이제 주인이 좁혀오니까 지도 들어가 버렸을 거야, 아마. 저는 짖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그렇지. 좀 들뜬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 본 돼지 아니가. 생애 처음 본 돼지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래. 전 돼지인지 뭐 그래, 모르고 간 거지, 그냥 짖으니까. 노불인지 뭐 이래가지고 갔다가 돼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돼지구나 이러고 있다가 확 터진 거죠. 니 소리 듣고 터져버렸다, 애. 그때 아마 그냥 터진 게 아닐 거야. 니 소리 듣고 터진 게 아니고, 니 소리 듣고 아마 와일드바가 물로 들어갔을 거야. 5개월짜리 강아지하고 둘이서, 뒤에서. 그냥 터졌으면 앞에 있는 개를 치고 갔겠지, 잭을. 근데 니가 들어오니까 걔가 같이 물어버린 거지. 니가 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네가 오는 소리 듣고 돼지가 틸라 하니까 그때 두 마리가 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네가 오는 소리 듣고 걔가 두 마리가 강아지하고 와일드바가 뒤로 무리니까 튀고 나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네가 좁혔기 때문에 돼지가 인지를 하고 튈때 뒤에 물로 들어갔다가 물다가 맞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네가 좁혀 들어가니까 걔들이 물어버리면서, 좁혀 들어가면서 물어버려서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몰라. 전문 사냥꾼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네가 뭐하노 할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은 후자인 것 같아. 그냥 네 소리에 듣고 튀었으면 뒤에 걔를 안 때렸을 거라고. 바로 앞을 치고 나갔을 거라고. 그리고 이개두 마리가, 산도 안 가본 3개월짜리 크기에 5개월짜리 개가, 만 5개월짜리 개가, 뛰어가서 물수 없었을 거라고. 돼지가 치고 앞으로 튀었으면. 그 순발력으로. 맞잖아. 와일드바도 그게 또 발이 빠른 와일드바가 아니었잖아. 그게는 와일드바 중에서는 좀 발이 느린 편이었거든. 근데, 그래서 아마 앞을 치고, 네 소리에 돼지가 앞을 치고 나왔으면 이 개들이 못 물었을 건데, 네가 좁히니까 와일드바가 물로 들어가니까 강아지가 같이 물로 들어가면서, 무니까 때려버린 것 같아, 뒤로. 그리고 치고 나간 것 같아. 먼저 걔가 먼저 물은 거지. 네가 너무 좁혀오니까 같이 들어간 거지. 6발까지 가주니까. 제가 뒤로 물어버린 거지. 물때 저희 맞아. 시내가에 나무가 좀 빼곡했거든요. 그 그래가지고 보이지는 않고 빽빽하니까 못 피했던 거지. 또 제가 보이지는 않고 또 그러다가 이제 보아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바로 터지더라고요. 보아 들어가자마자. 그니까 물었다는 거지, 보아가. 그러니까 보아가 지금 들으면 그런데 빽빽하고 약간 빽빽하니까 겨울이라도 약간 빽빽하니까 은폐가 돼 있으니까 돼지가 도망을 안 갔던 것 같아. 그 개가 세웠다기보다는 여름에 세웠다기는 은폐가 돼 있으니까 개들이 짖으니까 그냥 그 안에 있었는데 네가 좁혀 들어가니까 6발까지 가니까 와일드바가 이제 그 쩌린 데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쩌린 데 안에 들어갈 때는 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밖에서 짖으면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물로 들어가는 거야, 쩌린 데 들어갈 때는. 그 안에 짖으러 들어가진 않잖아, 쩌려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그때 물로 들어가니까 같이 물어버린 것 같아, 강아지랑.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오늘 인터뷰 고맙고, 뭐, 생애 첫 돼지인데, 걔랑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아까운 게 있는데 참, 그지? 지금도 계속 생각나요, 가끔. 걔도 지금 또한 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뭐, 그 단성계라서 좋은 게 아니고, 뭐, 단순개뿐 아니라 네가 다른 개도 데리고 있잖아, 이번에 강아지들, 그지? 그, 다 강아지들이 다 괜찮아, 내가 볼 때는. 그 멤버들이 다 좋아. 뭐, 한 마리만 내게고 다 다른 사람들 계잖아. 근데 그 멤버가 다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어려서, 너무 어려서 모르는 거니까, 또 아직 돼지도 안 만나봤고, 계속 산을 타고 하면 좋은 개가 될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남의 열심히 개라도 키워봐야죠. 좋은 거는 좋다고 해야 될거 아닌가. 걔가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 그, 뭐, 꼭 단성계라서 좋은 게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걔는 그 개를 잘 이해하고 그 개에 맞춰서 부리면 그 개가 좋은 개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걔가 또안 좋으면 또 한계가 있잖아. 또 하도를 해도 또 문제가 있고 잘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는 혈통은 중요한 건 분명히 맞는데.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다른 집에서도 사오다 보면 개끼리 스타일 자체가 다르면 맞추기가 힘들잖아. 진화과정도 해야 되고. 그 끈이나 길이나 모든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혀를 쓰면 단성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혀를 쓰면 그만큼 유리하다 생각하거든. 한 마리가 죽더라도 넣기가 쉽잖아. 비슷하니까. 그리고 같은 혈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자란 개하고 남의 집 크다가 어버리면 또좀 다르잖아. 받아들이는 게 개들이. 개들은 예민하단 말이야. 아무리 단독견이든 실력견이든 뭐 이런 말 하는 개를 사와도 예민한 개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단 말이야. 물론 그런 상황을 미리 다 교육을 시킨 개들은 다르겠지. 근데 경험 못 해본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는 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예를 쓰는 거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개들이. 근데 니는 지금 같은 애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같이 다니니까 또 개들이 합이 잘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뭐 발이 너무 느린 개가 있으면 한 마리가 보이잖아, 그지? 근데도 그것 때문에 터지지 않으면 쓰는 거고, 개가 방해가 되면 그때 빼면 되니까. 그때 뺀다고 해서 또 영원히 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조합이 또 맞출 수도 있고 있으니까 또 그때 지켜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그죠? 걔 나는 뭐 전문 사냥꾼들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걔를 좀 남들보다 오래 같이 하면서 관찰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걔 훈련이나 교육적인 거 이해하는 부분은 좀더 남들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더 많이 하신 거. 걔 니하고 이렇게 뭐 자주 소통을 사실 잘안 하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매일 전해서 보고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걔가 어떻다는 것도, 뭐, 단성계에 대해서도 나한테 말을 해주고, 그것도 지금 네가 가지고 간 것도 아직 검증이 안 돼본 7대 강아지란 말이야. 처음 검증을 해보려고 가지고 간 건데, 근데 사실 네가 아직 돼지를 못 만나봤잖아. 그때 만나본 게 나고, 그 뒤에도 몇번 만나보긴 만나봤지, 똘 돼지는, 그지? 근데 단성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다시 이제, 단성계가 갔으니까, 이제 뭐, 돼지도 몇번 똘돼지 만났지만,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단성계가 갔지만, 다른 개 때문에 단성계가 힘을 낼 수도 있고, 단성계 때문에 다른 개가 용기를 낼 수도 있거든. 상호 보완이 될 수도 있고, 같은 팀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뭐, 단성계가 잘하면 나는 또더 좋겠지만, 단성계를 떠나서, 어떤 개가 잘하든, 같이 합이 잘 맞든, 나는 네가 이제 돼지도 좀 잡아보고, 또 이제, 뭐, 사냥도 잘 배우고, 내가 가르쳐 줄 부분은, 사냥 부분은 극히 적겠지만, 내가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은 또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좀 잘, 재미를 좀 보고, 보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주 전화를 해야, 자주 대화를 해야, 나도 내가 아는 건또 가르쳐 줄수 있으니까, 또 내가 부족한 거는, 사냥은 또, 사냥만 전문적으로 또 오래 하신 분들한테 또 배워도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의 개들이 아니니까 개울 수가 내가 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고 그좀더 이제 입이 터지고 하다 보면 타고난 개들이 있거나 합이 잘 맞으면 사실은 뭐 스승개도 필요 없고
뭐 잡으니까 뭐 궁금한 게 없어지잖아. 근데 사실은 네가 좀못 잡고 터져야 궁금해야 좀 엽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경험하는 엽사님한테 사냥을 좀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울 건데. 근데 요즘에는 보면 장비도 좋고 좋은 개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돼지 잡으니까 잘 잡는 사람도 많더라고. 뭐 물론 개를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뭐 어떤 방향으로 네가 갈지 모르겠지만 뭐 너무 더디게 가는 것보다 못 잡고 해갖고 뭐 사냥꾼들도 만나가지고 배우고 너무 더디게 가는 것도 네가 지겨울 거고. 걔들이 또 탁월한 개가 있으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아유, 왜 잡으니까 난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사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뭐, 그래도 잡는 재미도 느끼고, 또 사냥도 적절하게 배우면서, 또 지킬 거 지켜가면서, 엽도도 지키고, 엽사 예의도 지켜가면서, 뭐, 나는 사냥판에 오래 안 있었지만, 경계에 오래 있으면서 경계라는 거는 뭐, 애완견, 특수견뿐 아니라, 미용, 뭐, 훈련, 뭐 사냥꾼들하고도 또뭐 아주 옛날에는 투견꾼들하고도 내 어릴 때는 뭐 투견이 유행할 때니까 다 경계 선후배들이잖아. 내 사냥에 들어올 때 사냥꾼 선후배가 생긴 게 아니고 20년 30년 전에도 사냥꾼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늘 만나왔고 몰라 그렇게 좀잘 지내고 하여튼 뭐 자주 연락해라. 그래야 뭐 서로 좀 도움이 될거 아니가. 선생님 필요하면 또 내가 말하면. 강아지들이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체력이나 이런 게 선생님이 필요하면 또 선생님 빌려줄 테니까 근데 선생님 없이도 시간이 걸려도 될것 같더라. 걔들이 괜찮더라고 다. 저 하나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쳤다고 또뭐 바로 데리고 오래도 처음 봤다. 원래 보통은 걔 빌려주면 그 개로 계속 돼지 잡아먹지. 어차피 빌려줄 때 좋은 개는 아니었지만 그 조합으로 돼지는 잡을 수 있는 조합을 줬기 때문에 다 실력견들이고. 잘안 돌려줘. 다쳤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돌려주고 이래 잘안 하거든, 사실은. 니는 뭐 다쳤다고 미안해서 바로 데리고 왔더만. 어떤 사람도 수술도 안 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 또 괜히 또 인터넷, 방송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번에 뭐 입시대학교 온 개도 있잖아. 빌려줬는데 뭐, 짐승은 많이 잡았지. 많이 빌려줘. 선생님 빌려줘서 많이 잡았는데 임신해갖고 갖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배가 부르겠어. 와서 뭐 일주일 만에 새끼 낳아버렸으니까. 하여튼 뭐 별일을 다 겪고 있는데 뭐 나쁘다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병원 가서 주사를 놨거든. 유산시키는 주사를. 근데 유산이 안된 거지. 하여튼 뭐 개판에서 사냥개 많으면서 여러 사람 많이 겪고 있다. 하여튼 좋은 인연 만들어 가고 나도 아프기 전에 늘 농장에 있으면서 네가 그래도 한 번씩 오는 날뭐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하는 날이었는데 내가 아프고 하니까 이제 너무 못 만나가지고 좀몸 회복되고 나면 한 번씩 보고 하자. 또뭐 선생님께도 좀 빌려가고 나는 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질 필요 없다니까. 그래도 좋은 게 돼. 괜히 걔도 뭐 부담 주위 가질 잘못 필요 없고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걔 내가 또 제일 아끼는 걔는 안 주잖아. 좋은 걔는. 그냥 적당한 게 주는 거지. 걔도 돼지 잡는 개를 주긴 잡는 개를 주니까, 어차피. 못 잡는 개 주면 욕 듣지.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개는. 걔 이제 또 33분 되니까 이제 용량이 다 찼네,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따 방송부터 끊을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